안녕하세요. 커피 머신을 고치는 김반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하이엔드 커피 머신을 라마르조코 GB5입니다. 자, 연속 추출에도 용이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 디자인이 예뻐서 사용하신 이 커피 머신은 이번에 매장 이전을 하시면서 머신 리빌트를 위해 김반장이 의뢰를 해주셨어요. 근데 많은 문제점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용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네, 동관이 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오버홀 하면서 제대로 고쳐보도록 할게요. 하이엔드 커피 머신은 2-3년 주기로 오버홀을 해주시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부위가 히팅 코일인데 꽃이 폈네요. 그렇네요. 네. 자, 오버홀을 왜 하느냐? 자, 히팅 코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까만 것들이 데워진 물을 드시는 거예요. 어때요? 해야겠죠? 자, 지금 이게 바로 그루패드에서 플로우 미터를 뽑아냈는데 스케일 덩어리가 조금 보이죠? 자, 내부를 한번 볼까요? 자, 내부의 모습인데 스케일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자, 요거 다 제거를 해볼게요. 모든 관들과 보일러를 제거한 모습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이 되겠죠. 자, 도색이 벗겨져 흰색이 나온 이 부분, 김반장이 깔끔하게 다시 도색을 했습니다. 자, 이 파츠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파츠들은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완전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모든 관들을 한 군데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들이 갈 곳은 한 군데죠. 초음파 세척기에서 묵은 때까지 벗겨낼게요. 영상 중간에 봤던 그루패드의 모습입니다. 조금 심각하지만 요건 바로 다시 이렇게 변합니다. 어때요? 조금 많이 깔끔해졌죠? 제 마음도 뭔가 깔끔해지는 기분이에요. 자, 추출 보일러 내부도 모두 깔끔하게 스케일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히팅 코일도 원래의 색인 동색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다시 머신을 재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500배속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중간에 작업을 하면서 이 사진을 보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머신이 뭔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자,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부분이 결국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이 새고 있어서 용접을 진행했습니다. 자, 용접은 예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물 새는 거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오버홀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뭐가 채워져 가고 있죠? 처음 상처가 많았던 부분은 다시 깔끔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커피 머신은 이렇게 변합니다. 어때요? 참 좋죠? 뭔가 새롭게 태어난 아이 같아요. 자, 지금까지 라마르조코 GB5 오버홀과 함께 커스텀 작업을 진행한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더 많은 커피 머신의 작업 내용은 네이버에서 카페 김반장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김반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